박근혜 대통령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병원 입원, 원래 세 번째 입원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서울구치소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외국 병원에 입원했다. 원래 세 번째 입원이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박전 대통령은 입원 기간에 병원 측 의료진을 소견에 따라 신병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며 퇴원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박전 대통령 원래 7월에도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 및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해 한 달간 치료를 받았다. 올해 초에는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음성 판정을 받고 20일간 치료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치료를 받던 성모병원이 아닌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이유에 대해 주치의와 환자분의 합의로 병원을 옮긴 것이라며 구체적인 질병명 등은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혐의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 하청됐다. 사주를 보겠습니다. 지금 토끼대죠. 이 사주는 이제 프로필에 나온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력인데 또 음력으로 1952년 2월 2일이다. 이렇게 사주가 두 개가 나옵니다. 신묘연, 신축월, 무인 일이에요. 시주는 불명입니다. 대운수가 1, 이민, 계모,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규유, 경술, 신의 대운입니다. 무인 일주가 토끼띠, 소달, 호랑이 날에 태어났습니다. 무토는 큰 산이에요. 큰 산인데 이 박근혜 대통령 성격이 마음이 후득하고 충성심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이 토라는 일주는 토가 축월 이거는 이제 논입니다. 논 작은 흙논 토가 같은 토달에 태어나가지고 일단은 겨울이지만 월지를 등용했습니다. 그이 사주는 일단은 겨울이니까 화가 필요하죠. 화가 불이 필요한데 불이 없어요. 사주에 뭐내 남편 자리에 인중에 병화가 있고 불이 없는데 31세부터 불대운이 왔습니다. 그래서 60세까지 대기를 해서 운세는 지금 70세인데 보면은 60 5세까지 운세가 대기라고 60 66세부터 역마니까 운세가 약간 하락세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일단은 월지를 정리해서 뭐 실황하지만은 상간 편간 정인이 많으니까 화가 없어요. 사주상에. 그래서 이제 화가 길합니다. 급제 상관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고 또 연주 조상 자리에 상강 정관이니까 조금 허색담합니다. 허색담하고 상관이 정관을 치니까 내 명예와 권위가 손상될 수 있고 뭐 운이 안 좋으면 경찰서 갈수 있죠. 그래서 구속됐죠. 연주 조상 자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상관이 정관을 파극하고 있는 이런 금문보석이 내 나무를 치고 있어. 내 남편을 그래서 남편 인연이 적은 사주입니다. 그리고 정관이 목욕이니까 조금 내 남편이 풍류를 좋아하는 남편이죠. 바람을 좀 피우는 남편이에요. 이 사주는 상관격인데 이제 성기는 학자나 교사, 경제적인 업무, 현행가, 뭐 변호사, 본인은 이제 학자나 교사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교사, 학자로서, 변호사, 계리사, 은행가, 각종 경쟁적인 업무에 좋습니다.
그 상관이 상관격이라는 것은 단일 약보 성격이 좀 교만해요. 그리고 상관급제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고, 일지가 편간이니까 뭐 성질이 조급하지만 총명리하고 이런 사주고, 도화가 있으니까 뭐 초년에 좀 인기가 있고, 정관 도화니까 이제 복록은 있습니다. 복록은 있는 사주고, 정인이 있어야 되는데, 정인 운이 51세부터 도와요. 51, 뭐, 운세는, 31세부터 대박 나는 운세예요. 31세부터. 시주는 정확하지가 않지만, 일단은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화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31세부터 화운이 도와가지고, 지금 70세, 올해까지 무신대운인데, 무토가 들어와 있고, 식신운이죠. 식신운은, 뭐, 상관, 그 사주는 금이 도움 안 좋죠. 금이 강한 사주니까. 토나 금. 그래서 지금 무신대운에 역마고 편간을 내 남편 자리를 충 때립니다. 편간을 충 때리고, 원래 신축면은 급제 상관이에요. 원래도 자기 만들었고, 원래가 운세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원래 운세 내년 이민년은 식신 편간이니까 편제 편간이죠. 내년에 편제 편간. 그래서 내년에 운세가 되기를 하다. 10월달은 운세가 안 좋습니다. 비기면 11월달은 기업은 급제 편제니까 좀 운세가 나아집니다. 인류 합되고 합의되면서. 그 12월 달 식신 정제죠. 12월 달에 전물이 또 생긴다. 12월 달 되기는. 내년 이민년에는 큰 전물이도 옵니다. 편제 편간이니까 뭐 운세가 안 좋으면 여자로 손재할 수 있고 부친덕이 없을 수 있죠. 근데 내년 운세는 일단은 되기를 한 걸로 나옵니다. 편제 편간. 그 72세 때도 정제 정관, 72세 때 되기를 하죠. 내년 운세는 되기를 하다. 올해보다 내년 운세가 좋은 걸로 나옵니다. 일단은, 뭐, 상관격이고, 좀, 인품이 교만한 거 있고, 조금은 사내기 있는 사주, 사내. 뭐, 혼담에 장애가 있고, 결혼 후 이별 수가 있는 사주예요. 그리고 이제 뭐 대운이 66세부터 내 남편이 이제 중대해가지고 남편이 일지가 중대입니다. 그래서 역만이 있으니까 뭐 교도소로 이동했고 하여튼 운세가 66세부터 안 좋아집니다. 하락세가 되고 그래서 뭐 세월레오가 침몰되고 연지 조상 자리가 다툼이 있고 대운상에 또내 남편 자리가 중대해가지고 남편을 극하는 대운이고 원래까지 이제 그렇게 내년 71세 기후 대운은 급제 상관이죠. 이 대운 또 71세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어요. 운세가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급제가 도우니까 이 사주는. 이 사주 특징이 동업을 하면 안 되죠, 또.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정관이 있으니까 되긴 하는데, 또 상관이 정관을 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천을 기인이 좋죠. 천을 기인이 있으니까. 지혜 있고 총명하고 문성을 길하게 만든다. 원래 운세도 공망은 신유가 공망이고 내연 운세는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내연에는 운세가 되기라 하다. 그런데 11월달, 12월달 운세는 거의 나쁜 편은 아니에요.
11월 달에는 급제 견적이 때문에 큰 점으로 돌아올 수 있고, 12월 달은 식신 정제니까 식신 생제대 재물이 들어온다. 11월 달, 12월 달 재물이 좀 좋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은 보통이고, 2월 달, 2월 달, 내년 2월 달에 음수보토, 3월 달에는 대기를 합니다. 3월 달, 내년 3월 달 대기를 하다. 이 사주는 5, 6, 7, 여름에 좋은 사주입니다. 화가 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운이 60세까지도 아주 대기를 했고, 운세가 전체적으로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원래까지는 나쁜 편은 아닌데, 70, 대운상으로 71세부터 운세가 안 좋습니다. 81세, 1세 경술대운도 식신 비견인데, 인후술을 하고, 80, 71세부터 운세에도 좋은 편은 아닙니다. 급제상관이니까. 운세가 전체 좋을 기미가 안 생겨요. 내년 연운이 뭐 내년하고 71세 72세 연운이 대운은 나빠도 연운이 좋으니까 내년에 뭐올뭐 12월 달에 뭐 가석방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가석방은 안 시기 정권이 바뀌어야, 내년에 정권이 바뀌어야 석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먼저 석방하지는 않을 거예요. 원래 운세도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원래도 그건 좋은 운세는 아니에요. 보통이다. 근데 월운이 올뭐 겨울에도 괜찮다. 그래서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압니다. 내년 운세도 크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하루빨리 스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뭐 경운법에는 남쪽이 나을 것 같아요. 남쪽, 남쪽에 가서 사시면 좋고, 화가 좀 부족한 사주니까 물은 좀 있는 사주. 남쪽이 낫다. 이 사주는 촛불이 도와야 살수 있는 사주예요. 촛불. 그래서 숫자로는 27, 빨간색, 남쪽, 여름에 대기를 하고, 뭐, 그리고 이제, 뭐, 나무도 괜찮죠, 나무. 나무 사주가 좀 차니까, 나무는 숫자는 이자가 제일 좋습니다. 작은 나무, 꽃, 토끼 그림이 좋고, 그래서 숫자는 27, 38, 38, 3이나 8, 파란색 봄에 대기라고 기역기역 쌍기역이 되긴 합니다. 그럼 내가 태어난 데서 남쪽에 가면 좋고, 햇빛을 많이 들어오는 풍수가 되긴 한데, 잠자리 방향은 자지 말아야 할 잠자리 방향은 1952년생이니까 서북 쪽으로, 북쪽, 서쪽이나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동남쪽으로 머리를 해서 두고 자면은 모든 일들이 되기를 합니다. 하루빨리 건강하셔가고, 하루빨리 석방 되기를 바라겠습니다.